스킨. 안녕하세요, 이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스트룹 와플앤코의 스트룹 와플스 인 싱글 디스플레이 박스입니다. 스트룹 와플스 인 싱글 디스플레이 박스의 용량은 315g, 규격은 가로 11.5cm, 세로 9.5cm입니다. 겉포장지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룹 와플은 1820년 네덜란드의 고다지방에서 반죽 사이에 시럽을 넣고 구운 과자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 전통 간식입니다. 스트룹은 네덜란드어로 시럽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시럽 와플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룹 와플스 인 싱글 디스플레이 박스는 이 종이 상자 안에 와플이 낱개로 비닐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의 와플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식감 자체는 일반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느낌보다는 엄청 좀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그래서 살짝 포근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식감이네요. 이 와플 사이에 시나몬 시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시면 약간 끈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싫으신 분들은 따뜻한 차나 아니면 커피 위에다 10초 정도 올려주시고 드시면 이 시럽이 녹아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다만 그냥 드셔도 그렇게 상당히 끈적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시나몬의 향긋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디저트의 딱일 것 같네요. 이상 스트로 와플스 인 싱글 디스플레이 박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팅이었습니다.